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막막한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강요받는 이들의 마지막 울타리는 보호 종료 아동 센터입니다. 밤이면 술판으로 변하는 센터, 아이들을 수시로 정주행하는 센터 대표. 센터에서 술자리를 갖고 그러면 술자리에서 분위기 업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다. 전혀 성폭행, 성추행 이게 정말 없었어요. 아, 해보고 싶었다. 아니? 진짜? 아, 나 지금 성폭행 시험 느꼈어요. 그냥 저기 옆에 있으면 엉덩이를 그냥 기본적으로 먼저 떠나고 가슴도 안 찌고 너가 나를 아버지라 생각하면 회초리 많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센터가...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지급된 후원금과 기부 물품들도 센터가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4천만 원 모아야 되니까 보내라. 어차피 너네가 받을 돈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희 추천해서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물품점 중에 좋은 게 있으면 내 학에 집중한다면 내 학은 짓고 텀스버린다 했어야지. 그래서 기절해 봤어요. 심리적으로 한거 불능 상태를 만들어서 강간죄를 저지른 이 강간 혐의에 대해서 지금 고소가 진행되고 있고요. 강제 추행 혐의가 드러났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갈취한 부분, 그래서 공갈죄 혐의로 지금